맛있게 먹었어? 맛있어? 지렁이야, 뭐야? 자, 내가 노래를 불러줄게. 일시무시 일석삼금무진본이라 세연일년일시일일삼 일적식의보 개화삼 친이삼지삼 이니삼디삼암육생칠팔구 원삼사성안오칠일 묘연만악만내용변무동본 혼신본 태양학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종일이다 삼일이니여 사유시라도 오치파라 삼일이니여 사유시라도 오치파흐라 좋아 안녕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안녕. 빠빠. 350m에 대해서 말합니다. 1300. 하늘의 삶을 하얗게 해서 오십시오. 저 하늘의 삶이 흰 구름으로, 흰빛 구름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오십시오.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곧 여러분의 보금자리요. 여러분의 행복의 보람의 일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우리가 마음껏 이 봄기운을 향유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처녀 채오시네 나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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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셨네. 예, 좋습니다. 저 물소리, 저 물의 노래소리, 우주가 자연이 호흡하는 소리, 저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환희를, 삶의 환희를 마음껏,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별에 가더라도 우리는 더불어 아름다움으로 진선미의 수구를 향하여 수구를 그러한 삶으로 힘차게 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려, 열중시어, 차려, 법국세 일발장전, 벌써!
좋습니다. 네, 상생을 상극으로 만드는 작용. 그것은 목, 화, 토, 금, 수에서 목, 생, 화죠. 그런데 목을 극하는 게 뭡니까? 토가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화를 극하는 게 뭡니까? 화를 극하는 것은 수죠, 수. 화를 극하는 것은 화극금. 불이 극하는 것은 금을 녹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을 금생목, 금이 나무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금극목. 수에서 화가 수국화, 물로 불을 꺼버리죠. 이런데 여기 이런 것을 상생으로 만드는 작업.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잘 행복하게 보내시고 차려 열중시여 차려 하늘 태극에 대하여 경례 경 바로 경천 애인지니까 그러면은 사람과 땅은 뭐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3분 연설 명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절대성 참가정의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철원평화의 천일국조인 학 두루미 가족이 목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미 가족은 한 번 배우자와 짝을 맺으면 일생을 백년 해로 합니다. 이혼이나 졸혼 아예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또 독신주의 그런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짝을 찾고 또 그 짝과 일생을 백년 해로 하게 됩니다. 이 가족은 알을 두 개 낳기 때문에 가족의 온종체는 네 마리가 되겠습니다. 간혹 세 마리가 있는 경우는 바다를 건너오다가 새끼가 실족해서 새 가족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두루미 가족은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밤에 잠잘 때만 자기 동료들과 모여서 잠을 자지만 낮에 먹이 활동은 가족끼리만 부부 중 삼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으로는
다른 부부와 나대 먹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성을 지키기 위한 순결한 가정을 갖기 위한 그러한 미연의 방지책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철원평화는 한국 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습니다. 이 곡창지대를 빼앗긴 북한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 고지에서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해 했다는 뒷담화도 들려옵니다. 남북한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철원 땅에 유엔 제5사무국과 세계 평화공원이 조성되어서 이 절대 성이요 순결한 가정의 모델이 되는 이 두루미를 본받아서 온 지구촌의 모든 가족들이 참다운 순결한 가정의 운동을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